네, 충격의 커틀러스를 보고 이번엔 싱싱싱 모델입니다. 네, 버티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커틀러스 싱싱 헌 모델이 19.5라는 총점을 받고 네. 오랜만에 저희를 일어나게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일어나기가 너무 싫으면서도 그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보여줬었어요. 그 38만 9천 원이라는 정말 일주일만 알바를 해도 살 수 네.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NT급에서 볼 수 없는 완성도와 밸런스를 보여주었던 커틀러스 30의 싱싱싱 버전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초고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스탠드를 갖다 놨어요. 이미 네, 지난 시간에 놓고 안 치웠죠 아직. 네. 네, 그래서 뭐 커틀러스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검이라는 뜻이죠. 단검. 예전에 저희가 커틀러스 80 모델을 했었는데 그때 커틀러스 80을 할 때도 이미 뭐 맥펜과 저희가 비교를 할 만큼 그 80 모델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였는데 중류와 맥펜 후각을 다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단검인데 너무 좋다 해서 뭐 은장도 에디션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었고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대단한 그 가성비 예,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8만 9천 원이란 가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주 좋은 밸런스를 들려주지 않을까 싶은 색깔도 고급스럽고요. 네, 그런 이렇게, 포스가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안 칠하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예전에 선생님이 스콰이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스콰이어 바이 팬더와 이게 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어떤 서브 브랜드로서의 굉장히 좋은 퀄리티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선생님이 그렇다면은 뭐 이겼죠? 예, 스털링이 안 봐도 이겼죠? 100점 100패죠 뭐. 했는데 지금 이 가성비라면 사실 스콰이어가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를 다툴 수 있는 게 지금 어피니티밖에 없는데 어피니티가 사실 30만원대에서 막 10.0, 9.5 받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괜찮은 거지 그냥 뭔가 무턱대고 좋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얘는 그냥 덮어놓고 좋은 느낌이에요. 스털링 바이 뮤직맨 CT30SSS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89,000원에 할인된 가격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98cm 전장에 3.34kg 무게 37플러스 2mm 두께 78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포플라 그리고 4개는 하드메이플 그리고 스컨크라인 없이 뮤직맨도 포플라죠? 네, 포플라를 많이 쓰죠 뮤직맨에서. 예전에 저희가 스티브 모스가 포플라였었잖아요. 네. 포플라에 픽업 4개 4개 그렇죠. 뭐 컨트롤 24개 네. 이상한 짓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하드메이플로 지금 넥에다가 지판 올린 형태고요.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너트 너비는 42mm로 굉장히 좁은 넥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아지헤드입니다. 네. 설명드렸었죠. 이게 근데 동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좋아요. 네, 라지헤드를 가지고 있어서 전장이 98cm가 나온다는 거. 네. 원래 일반적인 뮤직맨 라지헤드가 아닌 경우는 94에서 96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너트너비 네, 42 지판은 다프네블루. 다프네블루네요. 이거 색상이 다프네. 네, 다프네블루. 색깔 잘 칠했어요. 네. 기가 막히게 칠했어요. 다프네블루에는 메이플이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샤콜 프로스트에는 로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두 종류로 올라갑니다. 이 다프네블루에는 무조건 네, 메이플이 올라가는 그런 구성이네요. 요거는 그 로렐 그 넥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네, 로렐은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너무 지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로렐 사운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네로우 프렛, 픽업 싱싱싱 원볼륨 원톤, 네, 프로그램, 네, 트레몰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자, 그럼 손잡이 바로 달려 있고 네, 좋네요. 손잡이 네 사운드로 올게요. 이제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그대로 뭐 연주를 하면 제가 공간계도 다 뺐습니다. 네. 그냥 저거 그냥 생소리 좀 들어보시라고. 이제 해프톤에서 38만 9천 원이래. 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네. 이렇게 치면 굵은 줄에만 그 네. 픽업 역량이 있어갖고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나는데 이거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기가 막히네요. 마샬 뭐 클린턴. 하하, 나 큰일 났네 이거. 충격적 가성비. 여기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바코드. 아, 띡 300만원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389,000원입니다. 아, 이건 편의점에서 팔아도 되죠.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야, 이건 바코드만 있으면 이건 뮤직맨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격적이네요. 네. 너무 충격적이라서. 네. 팬더의 레드와. 공정성을 기해서 딜레이랑 리볼브를 죽이고 개인이 이렇게 시원시원해. 싱싱싱인데 밸런스가 싱싱 건보다 더 좋은데. 뭐야 이건. 자, 마샬 개인이고요. 좋아요. 큰일 났다. 야. 아주 좋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세상 참 이게... 살기 힘들어졌죠. 지난 시간에도 밸런스가 워낙 좋기는 좋았죠. 했었는데 이게 싱싱싱이 픽업의 톤 자체가 싱싱한보다 좀 더 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험버커가 있으면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 좀 더 하이게인까지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싱싱싱임에도 불구하고 게인이 상당히 많이 먹어서 굳이 이게 험버커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잡음먹고 깨끗하고 하이게인까지 커버가 가능한 지금 아주 레인지 넓은 싱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서 이거 도대체 뭐죠? 제가 코러스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네. 이런 기타가 있을 리가 없어. 이거 138만원이야 이거. 네, 가격 책정이 잘못된 기타. 지난 네. 시간과 같은 반주에다 들어보고 사운드를 좀 비교를 해.
큰일 났어. 툭툭 치고 나옵니다. 이게 와 뭐죠 도대체? 뭐지? 왜 그리고 이걸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게 화창한 날 꺼내놓는 거야? 좋네요. 이거? 아니 이건 진짜 아니 기타 이걸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이걸로 시작하셔야 예. 됩니다. 엔트리에 뭔가 그 퀄리티 컨트롤을 재정의해주고 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타링 바이 뮤직맨 CT30SSS 어마어마한 밸런스 퀄리티 잘 봤고요. 진짜 놀라운 가성비네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2424화의 트랩로드 30 오렌지 앰프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마귀 근육이님 좋은데 기본적으로 오렌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편견이 강해 아직은 플랫폼 앰프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마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뭘 해도 탐탁치 않은 것처럼요. 한 줄평 애미야 넌 얼굴에 그늘이 있어. 정말 별걸 가지고 다. 네 그렇습니다. 마귀 근육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통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유 요즘 아유 이거 초심자 여러분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거 딱 사시면 돼요. 이거 저거 뭐 기타를 뭐 살까 해갖고 막 그 사이트 뒤져보고 이건 이제 그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심자 여러분 초심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싱싱을 사든 뭐 험싱싱을 사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커트라스 사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CT30SSS CT30 슈퍼 슈프림 스페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슈프림 스페셜. 네, 이만큼 충격적인 네. 퀄리티를 가진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30만원이야. 다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저건 뭐 참 그 분발을 하셔야 될 텐데 나머지 매니팩처님들도 분발을 하셔야 되는데 뭐 분발을 어떻게? 뭐 못하죠 뭐. 어떻게 뭐 회사 다 들어 없고 공짜로 퍼져야지 뭐. 네, 점수 몇 대면? 10. 예. 네. 저는 톤 자체가 싱싱싱 훨씬 더 좀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부타라는 느낌이 들어요. 은근히 써먹을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험버커 톤의 개인량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CT30 와 뭐 어마어마하네요. 자 충격적인 가성비의 네. 기타 스탈린 바이 뮤직맨의 커틀러스 30. 야 커틀러스가 이 정도의 이 기타였구나.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네 기타는 이제 커틀러스로 시작하는 걸로 네. 네 하겠습니다. 기타가 커틀러스보다 좋냐 커틀러스보다 나쁘냐 이걸로 기준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커틀러스보다 좋냐가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힘들겠군요. 힘들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기준은 네. 계속 어피니티로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커틀러스 네. 예. 오늘 30SSS 같이 보셨고요. 아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네.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아유.